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우카라는 명절 기간입니다. 한우카는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즉 타샤프 알렙은 12월 10일 저녁 해질 때부터 18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한우카 명절의 기원은 마카비 반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 예수님과 유다 마카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루시드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8년 혹은 167년 키슬레브 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에게는 전대미문의 위기였습니다. 모디인의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자신의 5명의 아들과 함께 셀루키스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카비 반란입니다. 사실 다섯 형제 중 셋째인 유다의 별명이 적들을 망치로 부수듯 부순다고 해서 망치라는 뜻의 마카비였습니다. 이 별명을 따라 마카비 반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3년간의 긴 투쟁 후인 기원전 165년 혹은 164년 키슬레브 월 25일에 드디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셀루시드가 성전을 더럽힌 지 만 3년 만에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봉헌한다는 뜻에서 한우카라고 부르는 명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재건을 뜻하는 엔카이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날짜를 기념해서 키슬레브 월 25일부터 한우카 명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성전의 메누라의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나 8일 동안 메누라가 꺼지지 않고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한우카는 불을 밝히는 빛의 명절입니다. 한우카는 중간사에 만들어진 명절이다 보니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신약에 딱 한 번 이 명절이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에 성전이 더럽혀질 것과 다시 정결케 될 것이 예언되었다고 수전절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한우카 명절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촛대를 하누키야라고 합니다. 하루에 불을 한 개씩 붙여서 8일을 밝혀야 하므로 반드시 8개의 불 붙이는 데가 있어야 하고 불을 옮겨 붙일 때 사용하는 샤마시라고 불리는 곳 한 개를 더해서 도합 9개의 불 붙이는 곳만 있으면 됩니다. 모양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위에는 십자가, 모스크 위에는 초생달 표시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하누키야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 매일 저녁 해가 지면 하루에 한 개씩 늘려나가 마지막 날에는 8개 모두의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하누키야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가 혹은 마당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명절인 한우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한우카는 성전의 기름이 기적을 일으켰기에 기름에 튀긴 수프가니옷이라는 도너츠를 먹고 여기에서 기적이 있었다가 적힌 팽이놀이를 하는 것으로 명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끔 성탄절과 겹치기도 합니다. 한우카 명절은 진정한 의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명절입니다. 아홉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바 예쉐브입니다. 주로 한우카 명절에 읽게 되는 파르샤타 샤부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0장 23절까지입니다. 바 예쉐브의 뜻은 거주하였으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 요셉의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감, 다말과 유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하다. 바 예쉐브의 하프타라는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팔며가 마치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파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하프타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 예쉐브는 한우카 명절과 자주 겹치기 때문에
한우카를 위한 하프타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2장 10절에서 4장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장 14절에서 4장 7절까지입니다. 이 중 스가랴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이 구절에 순금 등잔대와 기름그릇이 나옵니다. 기름과 연관 있는 한우카 명절과 동일한 모티브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습니다. 빛의 명절인 한우카 주간에 읽을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중 1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위치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빛의 명절인 한우카 명절을 열심히 지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 빛을 아직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참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빛의 자녀라면 어떠한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